여성용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위쪽이 여성용으로 선택하시는데 색상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그레이 컬러. 퍼플이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가을 느낌이 물씬 풍겨서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뭐 청바지든 다양하게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네이비 컬러는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화사해요. 네, 이런 핑크 컬러가 군데군데 들어가다 보니 여성분들은 우리 핑크홀릭이라고 해가지고 좀 젊어 보이는 컬러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이비 컬러 따라가고요. 베이지 컬러는 살짝 그레이 컬러와 베이지와 또 와인 컬러까지 가을 하면 또 이제 버건디 와인 컬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저희가 여성용으로 준비해 드렸고요. 아래쪽에는 남성용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블랙과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는 모노톤이기 때문에 남편 거 하나, 내거 하나 해서 커플룩으로 연출하시기도 굉장히 아, 좋고요. 딱이죠. 사실은 요즘에 이제 운동할 때만 딱 신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얘는 뭐 캐주얼 룩에서부터 운동하실 때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아마 지금부터 딱 신어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스니커즈인데 애들 신는 그런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뭉툭하고 투박한 느낌이 절대 아니죠. 앞코를 날렵하게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발볼을 정말 작아 보이고 발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너무 예쁘게 만들어 보이는 이런 스타일로 패턴들을 다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고객님 천연의 소가죽이 들어가요. 그렇죠. 아, 전체적인 신발의 이런 뼈대를 부분들. 잡아주는 부분에 앞쪽에 토우캣과 스트랩 그리고 뒤쪽에 힐캣까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견고하게 튼튼하게 잡아드리고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으시면서 혹시 해지지 않을까, 마모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줄여보실 수가 있는 거죠. 컬러 예쁘죠? 네이비에 핑크가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화사한 느낌 잘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 진짜 가벼워요, 말도 고객님. 안 돼, 이거 너무너무너무 진짜. 가벼워요. 이게 예. 지금 초경량으로 나왔어요. 지금 125g? 물 위에 저희가 뛰어봤더니 저렇게 물 위에 이렇게 네. 둥둥둥 뜨잖아요. 그 그쵸.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러닝하실 때 신어보시기도 괜찮고 장시간 좀 걸어 다니실 때도 발 아픈 줄 모르실 겁니다. 진짜. 이 정도로 가벼운 무게감으로 네. 넣어드려서 진짜 잘 신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 아웃솔 전체가 굉장히 가볍게 패턴들이 들어가면서 얘들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뭐 비가 오거나 조금 약간 이제 좀 축축한 요런 데 걸어 다니실 때도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네. 그 요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유연하죠? 딱 신기하죠? 바늘 이렇게 딱 접혀요. 그래서 네. 탄성이 좋고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만큼 또 가볍기 때문에 내 발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잘 신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신는 모습 바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편안하게 사실은 이런 활동하는 이런 스타일뿐만 아니라 청바지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스타일에도 이 신발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캐주얼 룩에도 다양하게 아우를 수가 있어서 아, 예쁘다. 운동하실 때뿐만 아니라 정말 외출하실 때도 가볍게 신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레이 신었어요. 퍼플이 포인트가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화사한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코 날렵한 거 한번 보시고요. 진짜 가볍고 무게가 느껴져. 사뿐사뿐 느낌이 너무너무 좋고요. 네. 그러니까 장시간 이렇게 걸어 다녀도 발에 스트레스 전혀 주지가 않아요. 그럼요. 굉장히 유연한 이런 느낌들도 좋고 편해요. 매캉매캉매캉하면서 어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이런 충격들을 다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도 좋고요. 단풍놀이 놀러 가실 때 여행 계획하고 계세요? 이럴 때도 너무 좋으실 거고 안쪽에는 인솔을 한번더 보여드리면 키높이가 같이 또 0.5cm 들어가서 여성용 3cm 키가 올라가요.